그 원인을 찾기 위해 연속 혈당계를 부착하고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. 과연 혈당 그래프를 요동치게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뭘까요? 먼저 강영자 씨의 일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.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면서 나름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식단은 주로 채소와 버섯 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재료로 채우고요. 양념도 건강을 생각해서 바꿨다는데요. 바로 정성껏 담근 매실청입니다. 건강도 챙기고 단맛도 챙기기 위한 그녀의 선택입니다. 예, 설탕 안 넣으려고 이 매실을 김치부터 시작해서 온갖 요리에 다 넣습니다. 이 방법은 저도 해봐서 아는데 매실청만으로는 못 내는 그 맛이 있거든요. 그러면 그렇죠. 설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. 지금 나온 건 어떤 거예요? 비정제 설탕이에요. 비정제 설탕. 네. 아, 원당 그대로 건조했다는 설탕. 일반 설탕보다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먹고 있어요. 두 번째 요리는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그녀가 요즘 부쩍 자주 해먹는 반찬인데요. 바로 언제 먹어도 맛있는 제육볶음입니다. 이때도 단맛을 포기할 순 없죠. 생강청이에요. 생강청. 네. 냄새도 꼭 잡아주고 또 단맛도 있으니까. 평소 단 음식을 좋아하는 그녀가 건강도 생각하고 맛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발효액과 비정제 설탕. 과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? 밥 먹는 동안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. 일단 107에서 출발했는데요. 어머, 한술 뜨기가 무섭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네요. 발효액과 같은 천연당,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었나요? 단맛을 낼 때 건강을 생각하여 설탕 대신 직접 담근 청을 활용하여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러나 이 청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정에서 담근 매실청의 평균 당류 함유량은 100g당 49.6g으로 조사되었는데요. 이는 WHO의 1일 당류 권고량인 50g과 비슷한 수준입니다.